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릴 차량은 13년식 약 13만 5천 킬로 주행한 i40 살륜 차량입니다. 차량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량 단순 교환 및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번호판을 타착해 두었는데요. 정기적인 시청 검열로 인해서 잘 타착해서 보관 중입니다. 뒷 번호판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i40 하부 뒤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머플러 보시면 겉면에 이렇게 부식은 좀 진행이 되어 있지만 안쪽까지 부식된 상태는 아니고요. 당장 돈을 들여서 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현관장치를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리어 활대링크 부식도 찢어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 시운전하고 돌았을 때도 하부에 소음이나 잡소리 전혀 없었던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를 점검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3.87mm로 한 5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습니다. 운전석 뒷타이어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얼라인먼트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지나서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미리 언더 커버를 다 이렇게 타착을 해 두었습니다. 이 차량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스낸 우유가 다 체크가 된 차량이에요. 여기 한번, 요 안쪽. 여기 잡히나요? 요 부분. 여기에 살짝의 경미한 미스낸 우유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당장 수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만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션 쪽은 반면에 굉장히 깨끗하고요. 미션 오일 팬까지 미스낸 우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 보여드릴게요. 등속 조인트에 손상이 있으면 안쪽에 윤활제인 그리스가 노출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리스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러드 엔드와 로한 볼 조인트 그리고 활대링크 고무부식 상태가 균열이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운전석 쪽도 보여드릴게요. 운전석 쪽도 동일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토 손상 전혀 없고 각종 부식들이 제자리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마지막으로 점검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는 4.17mm로 마찬가지로 한 50%에서 55% 트레드가 남았고 정면을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고 얼라인먼트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엔진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모습이고요. 오일 테스터기로 엔진 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90%의 수치가 나왔네요. 이 차량은 약 4,5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냉각수도 보충이 필요 없고요. 엔진 관리 상태도 봐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커먼 네일 쪽과 인젝터 쪽이 깨끗합니다. 경유 누출 한 방울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안쪽까지 보충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소모품 당장 교체 안 하시고 바로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네, i40 엔진과 미션 점검을 위해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진단 시연에 앞서서 계기판상의 실주행 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아래 보시면 136,152km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엔진에 고장 코드 없는 차량이고요. 실시간 데이터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를 점검해 드릴게요. 엔진 회전수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미동도 없이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용 스캐너로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이 정상임을 확인했고요.
다음 옵션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그리고 1열의 열선 통풍 시트가 다 있고요. 오토 에어컨과 VDC,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차 감지 센서, 리어 커튼까지.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뭐 이렇게 대시보드 쪽이나 공조기 쪽에 손상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가죽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쪽에 코일 매트도 예쁘게 깔아 놓으셨어요. 제가 하차해서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보네트 쪽을 보면 스톤칩이나 수월마크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도어 쪽에도 눈에 띄는 문콕이나 손상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도 확인하겠습니다. 테일램프 깨끗하고요. 범퍼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쪽도 동일하네요. 마찬가지 상태로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 휠 컨디션도 양호한 편으로 외관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i40를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가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전화주셔서 좋은 거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 앞으로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we'll go through the wastelands,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